게임 스팟이 진행한 개발자 인터뷰. 업데이트 주기 계속 5주냐. 아, 여기에 인터뷰가 이렇게 있어요. 축약을 해주셨네, 간단하게. 아,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주기 계속 5주냐? 3.0부터 3.2까지는 업데이트 주기는 5주다. 다만 그 이유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진다고 퀄리티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자세한 건 기다려달라. 근데 업데이트 주기는 3.2까지 5주라고 하긴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요게 좀 그거네.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진다고 퀄리티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는 5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5주 되게 좋잖아요. 6주랑 5주가 느낌이 진짜 달라요. 이게 5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느껴지는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가 훨씬 빠르고 뭔가 더 지루한 것도 없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6주보다는 나는 솔직히 5주로 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주일 늘어난다고 해서 솔직히 원석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5주가 개인적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5주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오피셜 박아놨으면은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진다고 퀄리티에 지장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게 나은 것 같아. 앞으로도 좀 5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선 비경 이후 새로운 엔드 컨텐츠 낼 생각이 있냐? 원신은 오픈월드 게임이어 접근성 또한 높다. 그래서 전투에만 치중된 엔드 컨텐츠를 낸다면 유저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예고한 TCG 등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내고 싶다. 이건 아까 본 거긴 한데, 아니 저는 솔직히 얘들이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투 이벤트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전투 뭐 이번에 파이지의 논진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거 넘기는 거라던가, 파티 뭐 효과를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잔상 속 암투, 100명의 봉기, 이런 전투 이벤트 같은 거 있죠. 이런 이벤트를 내면서 좀 간을 점점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유저들이 이런 거 내가지고 좋아하는지, 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엔드 컨텐츠를 낼 생각이 없다고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저들이 점점 이제 좀 스펙이 올라올 텐데, 게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는 엔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나선 비경을 그 기준으로 잡기에는 나선 비경이 이제 너무 쉽게 깨져버리긴 해요. 그래서 뭐 내부 지표가 있나 싶기도 해. 이게 나선 비경을 아예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나선 36별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이제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비율을 보고 나서 36별 하는 이제 비율이 많이 적으니까 나선 말고 다른 컨텐츠를 내면은 유저들이 좀 안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국가마다 다르겠고, 그리고 뭐 솔직히 유저 전체 풀이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네요. 전체 원신하는 비율을 따져보면은 나선비경 36별 하는 유저 수가 소수긴 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유저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 나선 36별 하는 비율을 따져봤자 진짜 소수밖에 안 되긴 할 텐데, 그거를 그 데이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들 내부 데이터라서 공개할 필요는 없긴 한데 궁금하긴 하니까. 아,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보고 싶네. 근데 아마 이게 좀 신빙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나선 36별 하는 유저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유저 수에 비해서 나선 36별 하는 유저 수가 적으니까 이 컨텐츠의 비중을 별로 안 두는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신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나온 지 오래된 캐릭터 조정할 거임. 캐릭터를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평가되면 파워 인플레이에 문제가 생긴다. 원신은 캐릭터의 힘보단 게임플레이 규칙에 효과적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전장, 뉴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도전 등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여 캐릭터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기에는 안 좋은 캐릭터가 너무 특정 캐릭터가 몇 개가 있는데 해줄 생각은 없나 보네요. 야, 캐릭터 스펙을 조정한다기보다는 다른 여건들, 뭐 다수의 몹이 나오는 전장이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캐릭터를 충분히 쓸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야, 캐릭터 전체적인 뭐 스펙 조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솔직히 원신에서 안 좋은 캐릭터가 진짜 극소수긴 하거든요. 극소수긴 한데 몇 개가 있어요. 캐릭터들이 진짜 제대로 써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원본에는 수치보다는 새로운 전장 규칙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나와있다고요? 아니 소는, 그러니까 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데, 소요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몹 상대로 소가 별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뿐이지 다수몹 나왔을 때 소고 괜찮아요. 못 써먹을 정도 아니야. 충분히 쓸만해. 다수몹 나오고
그리고 뭐 세팅 좀 잘하면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봐요. 못 쓸만한 캐릭터는 없다. 근데 뭐 쓰기야 쓸 수는 있죠. 쓰기야 쓸 수는 있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캐릭터 써가지고 나선 36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캐릭터를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평가되면 파워 인플레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여러 조합을 써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나선 비경이라거나 다른 콘텐츠를 클리어할 수 있으면은 이 캐릭터는 충분히 쓸만한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최근에 나온 캐릭터들이 좀 어질어질하네. 뭐 야란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프론소가 추가됐다. 그런데 일부 원소가 버림받는다. 예를 들어 바이 원소 같은 것들은 어찌 손볼 거냐. 당분간 그런 계획은 없다. 프론소가 추가됨으로써 7원소 체계는 다소 복잡해진 상황이다. 우린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단 단순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플레이의 재미를 늘릴 다양한 방향이 있다. 정기적으로 모든 밸런스 파티 등을 잡는 것이 목표다. 유저들의 피드백과 단기적으로 밸런싱을 잡을 생각은 없다. 또한 게임 난이도를 올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굳이 필요 없긴 해요. 바위 원소를 손볼 필요가 없긴 해. 바위 원소는 굳이 뭐 손볼 필요가 있나? 바위는 지금도 충분히 쓸만한데 지금 당장에 손봐야 될 원소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지금 조정할 만한 원소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일단 물리는 좀 제외하고 일단 원소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원소 자체적으로 보는 내용이니까 7원소 중에서 지금 버림받은 원소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번개도 이제 풀 만나가지고 올라왔고 바위는 바위 자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원소 가지고 뭐라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바람은 딱히 문제가 없긴 한데 바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람 메인딜인데 바람 메인딜에서 문제 있는 거 따지면 소밖에 없잖아요. 바람 서포터가 바람 서포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람 딜러의 딜을 올려줄 수 있는 바람 그 서포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결국엔 소잖아. 그러면 그건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지. 오래된 캐릭터를 조정을 할 거냐 결국에 소 조정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소랑은 솔직히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원소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원소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 있는 속성 딱히 없어. 버림받은 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원소는 글쎄요 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초전도가 문제라고 한다면 뭐 문제일 수는 있는데 뭐 물리 캐릭터가 몇 개 없으니까 이것도 뭐 할 말이 없고 이거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티바트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플레이어들에게 매일 완료해야 되는 과제를 제공한다. 비경짐의 복수 등 레진을 늘릴 생각은 없냐 아니면 레진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던가 유저들에게 캐릭터를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옵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등에서 캐릭터 육성 재료 및 모기 돌파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늘릴 생각 없다. 이벤트 뛰어라. 근데 이거는 할 말 없긴 해요. 이벤트에서 뭐 특성도 뿌리고 무기 돌파 재료도 뿌리고 원석도 뿌리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할 말이 없긴 해. 애초에 내가 봤을 때 원신을 오래 플레이하는 걸 별로 그렇게 지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레진하고 이렇게 하고 할 거 그냥 컨텐츠 즐기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헤비하게 만들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라이트하게 무조건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못해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만 해도 2시간 3시간도 좀 맞나? 한 2시간? 2시간 안쪽으로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레진 늘릴 생각 없고 시간 줄일 생각 없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레진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할 생각 있으면 충전해라 약간 이게 아닌가 6충 있는데 레진 모자라면 충전해라 약간 이 말을 그냥 돌려서 한 것 같아. 뉴비들은 초기에 시작했던 기간 한정 이벤트 꺼진 별 같은 이벤트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거 다시 회상하거나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생각이 있냐? 그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면 솔루션을 찾고 있다. 기간 한정 이벤트의 스토리가 마신키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한편 초보 튜토리얼 클레이언트 용량 최적화 과거 컨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간 한정 이벤트의 스토리가 마신키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기간 한정 이벤트의 스토리가 마신키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마신쾌 말고 다른 한정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건 팩트예요. 이거는 팩트야. 마신쾌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애초에 지금 엔드 컨텐츠 안 내고 뭐 레진도 지금이면 충분하고 뭐 다른 요소 추가할 생각 없으면 메인을 스토리로 잡겠다는 소린데 스토리에 좀 더 몰입을 할 요소를 만들려면 기간 한정 이벤트 한마디로 지나간 이벤트를 열어줘가지고
술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행자한테 각 지역에 걸맞는 복장 추가할 생각이 있냐? 행자를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악세사리를 추가하는 건 흥미로우며 고려는 하고 있다. 흥미롭네요. 이건 추가해주면 좋겠네. 뭐 화관이라던가 아니면 특수 복장이라던가 그런 거 추가하면은 괜찮겠네. 아, 근데 솔직히 여행자 복장 좀 바꿔주던가 아니면 새로운 복장 같은 거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저 복장만 입고 있어. 설산을 가도 헐 벗고 있고 사막을 가도 헐 벗고 있고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복장 좀 추가하면 좋긴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바램이라서. 위 질문과 비슷한데 남행자 여행자는 특정 퀘스트에서 가면 또는 왕관 등을 잠시나마 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걸 영구적인 코스튬으로 할 생각은 없냐. 팀 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논의했지만 새로 공개할 소식이나 세부 정보는 없다. 호요버스는 붕괴 서드, 원신 그리고 개발 중인 젤레스 존 제로 스타일레일 등이 있는데 원신에서 각청과 피슬이 붕괴 서드로 넘어가는 크로스오버를 한 적이 있었다. 콜라보가 있었다. 혹시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나?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아니 근데 말만 지금 이게 콜라보가 없었다 뿐이지 지금 집정관들 보면은 다 붕괴. 아니 콜라보가 없다 뿐이지 집정관들 모티브가 다 붕괴 쪽인데 이게 일방적 콜라보 아닌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